저번에 이제 소띠 선생님 대박난 띠 뽑아주셔서 무슨 여쭤봤는데 네. 또 선생님이 또 다른 띠로 토끼띠도 2021년도에 대박난 띠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네. 나이대별로 한번 토끼띠분들이 무슨 또 어떤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23살 되는 토끼띠분들 무슨 어떤지. 23살 토끼띠들은 2021년도 기묘생들은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사고 다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사고 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라든가 쇠로 인해서 다치는 사주들이 운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좀 사각기는 일들이 많아요. 남의 일에 끼지 말고 관제수가 섞이는 사주들이니까. 아, 시끌벅적한. 그렇죠. 35세 되신 토끼띠분들도 운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년에 결혼운들이 굉장히 많네. 이 토끼띠들이 굉장히 의외로 성격은 불같으면서도 정이 많은 띠들. 엄청나게 부지런할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은 성격들이 많은 주로 토끼띠들인데 그래도 이분들 사주들은 2021년부터는 자기 운세가 역전되는 사주들, 열리는 사주들 나쁘지 않네요. 35세는 이 토끼띠분들은 직장 다니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 요 35살 토끼띠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중심이 흐트러진 사주들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요 나이 수들이 날러가려고 해도 날러가지 못하고 뛰어가려고 해도 걸어야 되는 사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2021년도 수들은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 사주, 자리 이동수, 일로 연결고리. 오히려 외국에서 있었다는 분들이 오히려 내 나라로 들어오는 사주들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마음의 그 중심부도 많이 흔들리는 해입니다. 2021년도. 그러면 35살 되는 분들은 만약 직장을 다니고 있다. 다른 데서 내 쪽으로 와라. 이렇게 이직을 할 고민이 생긴다면은 이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있는 회사에 그대로 머무는 게 나을까요?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직을 하지 말아라. 뭐 다 이직을 해라. 그렇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 35살 이 토끼띠들이 그렇게 뭐 내가 다른 데로 옮기고 물론 시험을 봐서 공직으로 가는 사람들은 왜 이래 좋아요. 근데 그 아니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직장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습니다. 옮겨가세요. 그런 만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47세 되시는 토끼띠분들 어떤지. 내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국이 토기 때문에 이 40대의 이 토끼띠들, 47살 토끼들이 불이에요. 화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승수가 할 수 있는 사죠. 다독거릴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열을 수 있고 이제 자신감이 이제 다져진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옛날부터 요 사주들이 마운 사람은 일곱 성주, 칠성주 들어온다는데 이 사람들이 내년에는 2021년도는 47살부터 52살까지 엄청 좋습니다. 그럼 이제 59 되시는 토끼띠분들도 어떤지? 요 59살 토끼띠들이 굉장히 사람은 착하고 인정이 많고 꿈이 많고 욕심이 많고 근데 항시 끈기가 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작은 좋은데 마무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요 토끼띠들, 59살들. 굉장히 그 왜소하고 소심하고 깐깐한 성격들은 위로 내 것을 항시 챙기고 가는 스타일들인데 이 화끈화끈하고 정이 많고 끼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구비가 많은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59에 내 인생을 정말 판을 만들어서 그대로 가느냐가 제일 중심보고 아니면은 다시 한번 59수에 내가 사업을 한번 동업을 이변을 가진다는 것은 축하해 줄 일은 없습니다. 사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71세 되시는 토끼띠분들도 운세 어떤지. 71세 되시는 분들이 2020년도는 굉장히 고력이 많으세요. 몸으로 치는 사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으로도 치고 몸으로도 치고 굉장히 외롭고 고달픈 사주들이 2020년도는 많은 사주인데 오히려 2021년도부터는 몸수도 좀 발언이 되는 사주고 그렇게 집안이 우한 걱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딱히 뭐 크게 뭐 발전성 그런 거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토끼띠분들한테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토끼띠들이 의외로 남의 말에 우지자지 않고 중심이 강하고 굉장히 강직하면서도 의외로 기가 얇아요. 동업이라든가 돈을 뭐 그러니까 부동산하고는 참 잘 맞습니다. 이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주들입니다.